주는 반석 교회의 참된 터라.
반석 굳건한 반석이라 주는 반석 모퉁이 돌이라 주는 반석 교회의 참된 터라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라 주의 능력 믿고 가리 내가 다시 한번 깊은 소지 분당교회 합창단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2차 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깊은 소식 양천교회에 심어하시는 이헌목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새해가 두 번이라서 두 번 복 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양회가 좋습니다. 그죠? 예. 먼저 성경 본문 읽어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3절까지 괜찮습니까?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을 읽고요. 그리고 15절에서 16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리고 건너서 15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안녕하십니까. 예, 소양의 2018년도에서 이제 첫 소양입니다. 그죠? 예. 저는 미국 달라스에 미국 그리고 캐나다 지역의 수양회를 참석을 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특히 이제 그 CLF 해가지고요 기독교 지도자 모임에 달라스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해서 약 200명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무대에서 바라보면 객석 이제 이곳에다가 이제 특별히 이제 앞쪽에다가 이제 여러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자리를 이렇게 모셨는데 이분들은 말씀을 듣다가 은혜스러우면 박수를 쳐요. 예? 박수를 치고 그다음에 아멘. 또 할렐루야. 또 좀 더 이제 감동되면은 손을 가슴에다가 두고 하여튼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가슴에 손을 넣고 뭐 손은 정도는 뭐 안 올리더라도 이제 그렇게 안 하더라도 아멘은 이렇게 하시고 대답은 자주 해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 왜 그 목사님이 간증 속에 그 다 그 은혜로운 대목이 되면 다 박수를 치는데 너무 이렇게 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CLF 새벽에 복음반 3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진짜 참 그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새벽에 말씀 듣지요. 아침 식사하고 나면은 이제 또 목사님이 오셔서 CLF 1시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CLF 마치면 전체 모여서 오전 비하지요. 그리고 점심 드시고 나면은 또 아카데미에서 각 파트별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또 이제 그룹으로 모여서 또 이렇게 우리가 토론하고 포럼을 하지요. 저녁 먹고 나면은 또 전체 또 이렇게 모임을 하지요. 또 이제 저녁 말씀 마치면 또 이제 그룹으로 교제를 하니까 하루 종일 말씀 듣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듣는데도 그 말씀이 이 목사님들에게는 모든 말씀이 새로운 거예요. 전에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이 의미하는 그 뜻이 그렇게 말씀 하나하나가 풀리면서 목사님들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여기에 참석하신 목사님들께서 원하시면 저처럼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교회에 가서 방문을 하고 뭐 이틀이든 3일이든 목사님이 원하시는데도 대로 제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하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당장 내일이라도 당장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분 하니까 두 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어떻게 당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미국 뉴욕에서 월드 캠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진행을 맡아가지고 일을 할 때. 광무사님께서 미국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을 다 불러놓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이도 어리고 교회들도 보면은 성도들도 별로 없고 뭐 10명 안 되는 교회들도 또 몇 있고 10명 더 되는 교회도 또 뭐 몇 명 있고 참 이렇게 이 교회가 미국 교회가 어느모로 봐도 야 미국에 우리가 교회가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참 교회가 이렇게 약하고 사역자들도
그때 분위기는 우리는 안 돼. 미국은 안 돼. 하나님 우리는 안 도와. 미국은 안 돕는 것 같아. 유럽 사역자들도 그 생각 가지고 일본 사역자들도 우리 선교회에 활발하게 일어나는 대륙도 있지만 또 나라들도 있지만 오랜 세월을 통해서도 잘 안 일어나는 또 지역이나 대륙이나 나라들도 있는데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오늘 이제 성경 말씀처럼 사례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물어봅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생산을 허락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모르신 분은 처음 오신 분은 물론 이제 무슨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부분 아시죠? 정말 여호와께서 사례에게 생산을 허락 안 했습니까? 목소리 왜 적습니까? 예? 정말 허락 안 했습니까? 했죠?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은 나 안 돕는 것 같아.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나를 안 지켜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까? 안 도왔습니까? 안 지켜주셨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자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그때 미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다들 그 마음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앞으로 미국에 500개의 교회가 세워질 거라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우리 미국은 하나님이 안 도와가고 있는데 목사님은 뭐라고요? 500개의 교회를 세울 거다. 제가 옆에 있었는데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은 하면 이제 큰일 나고 이제 말은 하면 안 되고 이제 속으로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도 200개 교회 정도인데 어떻게 미국에 500개 교회가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제 2018년도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3월 달에 목사님께서 뉴욕에서 우리 세계 기독교 지도자 대회를 하자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들은 척도 안 했거든요. 야, 그게 가능하나? 뉴욕에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누가 와? 그랬는데 지난 3월 달에 제가 기억으로는 46개 나라에 75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미국에서 오신 목회자들이 제일 많았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달라스 수양회를 하는데 옛날에는 달라스 수양회를 하면 한쪽에 거기다가 힘을 다 모으는데 이번에는 달라스 수양회 하기 하루 전날 뉴욕에서는 맨하탄에 뉴욕 궁전 극장을 빌려가지고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는데요. 3,500석이에요. 3,500석. 하루 대관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놀랄 것 같아가지고 충격을 먹어서 심장 마비가 몇 사람이 올 것 같아서 제가 금액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하루 대관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 3,500석이에요. 근데 그날 3,500석 거의 다 찼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칸타타 마지막 곡을 끝냈을 때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 박수를 하는데
한국의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는 장면이었어요. 우리도 물론 서울에서 세종회관에서도 하고 KBS 홀에서도 하고 고향 아람누리에서도 하고 또 뭡니까 분당에서도 응? 또 이렇게 오페라 하우스에서도 하고 뭐 의정부에서도 또 우리가 또 하기도 했지만 한국에서도 절대로 볼 수 없는 그 객석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고 그분들은 중간 막과 막 사이에라도 중간중간에 감동이 오면 박수를 계속 치는 거예요. 몇 번을 울다가 그리고 이제 또 목사님이 한국하고 달리 한국에는 또 이제 공연장마다 메시지 전한다고 자꾸 이제 막 좀 어? 이렇게 좀 분위기를 자꾸 이렇게 에? 누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달라스에서도 칸타타를 했는데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 숫자는 정확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4,000명, 5,000명 온 것 같아요. 달라스에서도. 그래서 뉴욕에 제가 물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아주 젊은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 미국의 사람들 이렇게 초청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도 주말도 아니고 평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느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한 젊은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맨하탄에 있는 교회는 모든 교회를 다 방문을 해서 우리 칸타타 소식을 알렸다는 거예요. 저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다 온 숫자는 그 객석에 딱 맞게 왔으니까요. 더 많이 와도 참 어려울 뿐인데.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이제는 우리하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 맨하탄에 있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까이에 지금 현재 CLF에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이제는 이름만 굿뉴스라는 교회 이름만 안 붙였지 물론 커네티컷 교회는 굿뉴스 커네티컷 교회까지 이름까지 예?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좋아서 예?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저는 그때에 500개 교회 이야기할 때 아유 무슨 500개 교회가 그런데 지금은 5,000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도 제가 아멘 하겠더라니까요. 사라가 지금 사라가 나이가 75세입니다. 지금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85세고요. 이 부부 사이에는 사라가 젊었을 때 시집을 왔었어도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75세 1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또 약속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준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그들이 10년을 기다렸어도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 자식이 없는 걸 보고 사라의 마음에는 이제 굳혔습니다. 더 이상 나를 통해서 내 이 몸을 통해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그래서 사라가 첩을 하나 들여가지고 자식을 하나 놓읍시다 하는데 그게 진짜 안주인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형편적으로 볼 때 분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뜻하는 바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형편을 가지고 안 되겠다라는 마음 절대 가지지 마십시오. 그게 성경에서 기록된 약속이 없으면 몰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형편을 보고 안 되겠다, 어렵겠다, 불가능하겠다 이 생각 가지지 마시라니까요. 우리가 2017년도에 우리 선교회 10대 뉴스를 봤는데 1위가 뭐였습니까? 기독교 500주년 기념 서울 성경 세미나였죠. 그리고 이제 공동 기자회견도 하고 전 세계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님들과 또 3개월 훈련을 받으러 오신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난 서울에서 가졌던 대전도 집회 10월달 10월 말 11월 초에 예, 걸쳐서 우리가 가졌던 서울의 우리가 올림픽 경기장 내에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그곳에서 가졌던 우리 대전도 집회가 우리가 1위가 될 거라고는 저도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지금까지 늘 해마다 해왔는데요. 목사님께서 한 달 전에 이 목사, 예, 목사님. 이번 우리 서울대전도 집회는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케냐를 대표하는 기통과 비숍을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피지를 기독교를 대표하는 감리교회 그 총재를 우리가 초청을 하고 그 외에 우리 우간다나 또 여러 나라의 기독교 대표자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라시아스 매 시간마다 공연하는 거 보여주고 또 그분들이 나와서 차례대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앞에 인사도 하게 하고 그리고 시간시간마다 목사님 말씀도 듣고 또 민박을 통해서 형제자매들 가정을 방문해서 형제자매들이 신앙도 보게 해주고 그래야 우리가 대전의 음악학교나 대덕의 국제학교를 보여줘서 우리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 굿뉴스 미션 안에 자녀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가 그 학교에서 보여주겨. 그리고 복음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야 우리가 한 달을 남겨놓고 어떤 분이 오실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냥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말 속에 어떤 걸 제안하든 하나님은 항상 그 속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일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수없이 봐왔잖아요. 진짜 지나가는 농담 한마디 하는 것 같은데도 그 농담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걸 우리는 수없이 봤거든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지만 우리가 초청을 했을 때 11분의 각 나라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오셨고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내는 동안에 깜짝 놀랍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에 깜짝 놀래고 목사님의 말씀에 깜짝 놀래고 목사님이 또 삶을 사시는 시간 쓰시는 걸 보고 또 깜짝 놀래고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돌리는 걸 보고 또 놀래고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평소에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스케줄로. 그런데 목사님 50년 동안 그래 살았다 하니까 아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우리 학생들을 보고 놀래고 민박을 가서 우리 민박을 한 우리 그 형제자매들 집에 보고 또 놀래고 그분들이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압니까? 우간다에서 오신 이제 비숍 그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이제 비숍 목사님이 이제 그 나라의 제일 이제 그 큰 교단의 총회장이신데 10만 명이 들어가는 운동장에서 12월 31일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를 하는데 거기는 보통 8만 명에서 10만 명이 온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분이 참석을 하시고 내년, 근데 이제 올립니다. 올해 2018년 12월 31일 날 제일 메인 시간에 목사님 한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라시아스가 와서 또 한 40분 공연하도록 한 시간 40분을 우리한테 주시는데. 근데 원래 우리가 하고 싶었어요. 원래 진짜 우리가 가서 하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체육관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이경호 목사님이 저기를 갔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못 가시고 이제 이경호 목사님이 이제 그곳에 갔는데 10만 명이 모였다 하더라고요. 10만 명이 거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메인 시간은 아니지만 올해에 이제 이 이제 저 목사님이 예?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이제 우리가 할 거를 우리 가운데 한 분이 오셔서 우리 행사를 한번 봐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곳에 갔는데 하여튼 10만 명 앞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이제 합창단은 못 가가지고 대신 리오몬타냐가 갔는데, 처음에는 그 새로 왔다 그 비숍께서는 리오 두 명 왔다고 막 아이고 막 너무 세폐하게 봤는데, 막상 이제 공연을 하니까 완전히 천 명의 천사가 와서 노래를 불러도 이만큼 감동을 주겠나 이랬다 하더라고. 이제 합창단이 가면 이제 난리 나겠죠. 겨우 리오 몬타냐 두 사람이 갔는데도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우리 지금 현재 우간다도 그렇고 여러분 탄자니아에도 그러고 피지도 지금 예 그러고 갔다 오신 그 총재님이, 그 다음에 또 말라위의 전 영부인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지금 스와질랜드, 그 다음에 러시아의 목사님 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다른 목사님들 데리고 또 왔잖아요. 그 사이에 칸다타 하는 사이에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필리핀의 따꿈시 지역에 있는 총회장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 처남이 또 이제 따꿈시 시장이고 이래가지고, 그 우리가 대전도 집회에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오신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놀랍단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서울 대전도 집회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하자. 근데 그게 무슨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지금 현재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오신 목사님들이 그곳에 이제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경호 목사님이 공항에 나갔더니 새로 왔다 그 비석께서 내가 한국에서 배웠는데 한국에서는 공항에서 꽃다발 들고 맞이하더라 하면서, 이분이 말끝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한국에서는 시간을 지키더라. 아프리카는 시간 잘 안 지키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분들이 보고 와서 한국을 보고 오고, 우리 굿뉴스코 또 우리 굿뉴스 미션,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시간 쓰시는 거 일하시는 거 하여튼 그걸 보시고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멘. 그게 정말 1등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야 올해 이렇게 놀라운데 내년에는 어떤 이만큼 진짜 역사가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한 해에 놀라운데, 또 지내보면은 또 새로운 일들. 2017년도 이렇게 놀라운데 2018년도에는 진짜 이보다 더 놀라우게 역사하실까? 2017년도에 여러분 대통령님께 그리고 국왕을 만나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청소년들의 장래를 위해서 의논했는데 11개 나라의 국가의 원수들을 만났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진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힘있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CLF 그리고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고 행사를 하고 하는 중에 알았어요. 뭐냐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 500년 만에 돌아오는 날이 우리 대전도 집회의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1517년 10월 31일인데 500년 만에 돌아오는, 네? 그게 딱 맞아가지고 한국에 아무도 그런 행사를 안 하는데 진짜 우리는 한국 교회를 대표로 해서 기독교 500주년 기념 세계에 각 목사님들이 대륙별로 모여가지고 기자 공동 회견을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부활절 행사를 해도 요즘 기독교 부활절 행사 옛날처럼 안 해요. 그죠? 우리만 고척 스카이돔에 크게 했어요. 기독교 500주년 뭐 없어요. 우리만 크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국에 있는 성도분들이 다 목사님이 가지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 이 지구상의 이 복음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만큼 정확한 복음이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 성경 안에 이렇게 정확한 놀라운 복음을 주시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수양회 우리 성경의 수양회 47회인데 언제부터 47회 1회 2회를 매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 참석했을 때가 1977년도 여름 수양회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이 저희 집에 있는데요. 전국의 형제자매들이 다 모여가지고 주일학교까지 애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100명이 안 됐습니다. 목사님이 73년도에 대구에서 형제자매들이 다 이제 예배 마치고 가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하나님 춥습니다.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먹을 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몸은 차가운 마룻바닥인데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에 옆에 앉아서 형편은 마치 사례가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안 도우신 것 같고 함께 안 한 것 같고 성도들도 몇 없고 차갑고 춥고 배고프고 그런데 이거는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목사님 안에 말할 수 없는 마음에 그 막 토하는 거예요. 책을 출판하게 해 주십시오. 방송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해외에 선교사를 보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책을 출판했는데 86년도 부산 무궁화회관에서 가졌던 그 집회가 우리가 잊을 수 없는데 그게 88년도에 책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죄삼 거듭남의 비밀이고 그건 지금 현재 23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에 지금 읽혀지고 하나님이 그 책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방송으로 이제 올해는 엘사다이의 그 방송, 에티오피아의 방송, 예? 남미 방송, 토고 방송, 케냐, 말라위 방송, 그 다음에 모스크바의, 아니, 저 뭡니까? 빼째르의 TVN 방송, 방송으로 이 막 복음이 전하게 되고 각 나라의 선교사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외의 선교사들이 나간 가족들이 4천 명 단기 선교사들 합치면 6천 명 만 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73년도 그때는 꼭 사례가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안 돕는 것 같고 배고프고 춥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막 앉아서 있는 것처럼 눈 떠보니까 싸늘한 마룻바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남태평양에는 누가 삽니까? 남태평양에 보니까 뭐 뉴질랜드, 피지, 바누아트, 그다음 솔로몬, 키르바시, 지금 우리 교회가 들어가 있는 데잖아요. 목사님이 땅 건 마을이 아르헨티나에 거기에 남극이 땅 건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키르바시가 보니까 땅 거치더라. 그 키르바시에 대통령이 작년에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장관이, 여러 장관님들이 구원을 받고, 거기에 선교사가 들어가 있고, 피지의 감리교회의 총재가 나오셔서 구원을 받으시고, 그 지금 피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솔로몬 군도의 바누아토의, 아멘,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케냐를 갔었는데 거기에 중국에서 중국인 몇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VIP실에 앉아 있는데 중국인 몇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이제 나가는데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제가 사진 하나 찍어줬어요. 근데 거기에 한 부인이 오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이제 뭐 케냐에 뭐 얼마나 많은, 케냐에는요, 월드캠프 하면은요, 케냐에 5천 명이 와요. 칸타타 하면 5천 명, 캠퍼를 4천 명이 와요. 이건 뭐 상상을 못해요. 우리 대덕소양간에 뭐 우리가 뭐 많을 때는 뭐 3천 명, 4천 명 온다 해도 케냐에 우리 캠퍼가 훨씬 더, 아예 그냥 케냐는 어마어마한 체육관에서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국인 자매님, 아 중국인 어떤 부인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부인이 오셨는데 그 부인이 우연히 이제 제가 이걸 안 가지고 왔네요. 그쪽에서 올려줘야 되겠네. 지금 나왔습니까? 예? 예. 목사님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이 볼 때는 왼쪽. 지금 화면이 어떻게 되지? 여러분이 볼 때는 여기 뭐, 여러분이 보면 왼쪽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왼쪽에 있는 분이 왔어요. 이거 제가 그때 사진을 찍은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는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그 그냥 화면 바꿔주세요. 근데 잊어버렸는데 이 부인이 제 아내하고 같이 숙소에 같이 지내게 됐는 거예요. 근데 뭐 워낙 뭐 복음 들은 사람 많다 보니까 뭐 우리 집사람이 별로 복음도 잘 못 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부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구원이 한두 사람 받습니까? 왜냐하면 뭐 수천 명 모여서 캠프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캠프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중국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케냐에 그 아까 사진을 찍었던 그분이 자기 중국이 중국의 북경에서 자동차로 한 5-6시간을 내려오면 자기 이제 그 작은 이제 도시에 있는데 자기의 부모님도 있고 언니들도 몇 명이나 있고 조카도 있고 딸도 있고 난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들도 이제 저도 뭐 지금까지 우리 선교 안에 제가 30년이 이제 넘게 있었어도 사실 중국 해봐야 가봐야 북경 뭐 그다음에 뭡니까 큰 도시에 몇 번만 갔지, 중국 내륙에 북경에서 5시간이나 차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 한 도시에 들어간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도 안 가봤고 시간도 또 안 되고. 그런데 아니 말이
내 혼자 갈 테니까 당신은 안 와도 바쁘니까 당신 바쁘니까 안 와도 될 테니까 내 혼자 갈 테니까 자기가 비행기표를 끊어달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중국은 당신 그런 데가 아니야. 아, 괜찮다는 거예요. 또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또 이렇게 중국 간다는데 또 무슨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그러면 3일을 시간을 냈어요. 3일요. 오고 가는 거 다 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갈 수 없이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이제 이 부인이 이제 제가 이제 갔는데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이 부인이 교회를 남아공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들어보더니 자기가 평생 찾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나는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야 북경에 가서 북경에서 뭐 빠른 기차 KTX 같은 거 그걸 타고 내려가면 되지만 이분은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남아공에서 여러분 남아공이 어딘 줄 압니까? 남아공에서 중국으로 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제발 와달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오라고 하니까 미안하니까 목사님은 바쁜 분이니까 못 오고 사모님이라도 와서 우리 가족들한테 복음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 부인이 내가 비행기 표값까지 다 대줄 테니까 제발 와서 우리 가족들 이 복음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만큼 분명하고 놀라운 복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수양이 오셨는데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암만 멀어도 여기 그래도 뭐 버스 타고 오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분은 자기 가족들 구원하려고 남아공에서 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이제 비행기,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갔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기차역으로 갔어. 거기서 기차로 몇 시간을 내려가는데 그 집을 갔어요. 갔는데 이 부인 집이 굉장히 잘 살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왔다고, 예? 이제 그 집에서 찍은 거예요. 잘 살죠, 그죠? 예.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박목사님 옆에 앉았던 내가 안 놀랐는데. 이건 내가 안 놀랐거든요. 네. 아 그래 아까 한번 넣어보세요. 아까 그런 하면 이거 지금 아 그쪽에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죠? 네네. 이거는 내가 넣는 게 아니고 거기서 넣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넣어 주세요. 벽에 붙여놓은 거 이쪽에 벽에 붙여놓은 거 보면은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와가지고 그 이제 찍었는 사진인데 뭐 되더라고 보니까 이분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가족들이 이제 오셨는데 첫날 이제 가족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 앉았는 분이 이제 여자분 맞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을 볼 때는 이제 오른쪽으로 두 사람이 언니고 그 다음에 조카인데 저 조카가 중국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정말 진짜 그 훌륭한 청년인데 희귀병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이 가족들이 완전히 마음이 다 낮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가 이제 젊은 분이 이제 딸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은 하루 종일 복음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집이 아파트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한 몇십 평 되는 건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그만큼 넓은 집은 못 본 것 같아요. 아파트, 큰 아파트라도. 그런데 한 층이 밑에 내려가는 한 층이 더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사는데. 근데 밑에를 내려가 보니까 그 큰
큰 홀인데 예배당 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집 비워놓는데 여기서 예배당 하자고. 할락하겠어요? 안 할락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너무 이야기라고 쉽게 그렇게 하지 마요. 그 다음 사진 뭐예요? 저는 제가 그 집에 하루밖에 없었어요. 시간이요. 이게 지하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 넓은데. 한 지하가 아니고 1층인데 이제 1층이고 거기 2층인데요. 그래서 제가요. 거기에 있는 현지에 있는 그 제가 갔는데 따웬시라는 그 따웬시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을 제가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 사역자들 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와서 여기서 모임을 시작을 해라. 내가 가고 난 다음에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현지 목사님이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아멘. 그리고 이 부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도 급하니까 그러고 이제 또 이제 남왕홍으로 갔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남왕홍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갔는데, 이제 제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북경 가까이에 있는 그 연교라는 지역에서 한 자매님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마인드를 준비했어요. 그 목사님이 준비한 게 아니고 한 자매님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진 이 부분은 현지에 있는 그 현지에 있는 한국 사람들, 조선족 그 분들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중국 분들도 있는데 그걸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지역에서는 사업하는 사람들의 또 마인드 이제 그 마인드 교육을 또 준비를 해서 그 다음 사진은. 그 다음에는 북경에 와서 사업하는 분들 해서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하고,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은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 이제 그 다음 사진 주시면은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 모여가지고 모임을 했어요. 제가 이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모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공으로 이제 제가 갈 일이 있었어요. 이제 한 두 달 후인가 남아공을 갔는데, 그 다음 사진도 보세요. 제 안에 옆에 있는 분 있죠? 이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남아공에 와서 구원받았던 분인데 자기 사무실에서 현수막을 걸어놔놓고 아예 거기에 사업하는 남아공에 사업하는 사람들 사장님들을 모아놓고 마인드 강연을 준비를 해놨어요. 사진 한번 주세요. 그 다음 또 사진 한번 주세요. 제 옆에 앉았던 분이 저 조끼 해가지고 입은 분 있죠? 까만 분. 중국 분들이라고 여러분 그려보니 저분이 직원이 4만 명이나 되는 사장님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안 차려 입어서 그렇지 그 저분들이 대단한 분인 거예요. 아멘. 됐어요. 예, 이제 그 다음 주세요. 그러니까 이 케냐에서 참석을 했던 이 자매님 한 분이 자기가 복음을 가지고 야,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언니, 조카들 다 연결되고 딸도 구원을 받고 다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한 밑에 생기는 교회를 하고 모임을 하고 있는 그런데 우리 한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 들어요? 아이고, 내가 비행기 타고 간다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구원 받겠나? 우리 언니가 마음 열겠나? 사례가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때가 많아야 많아요. 절대로 그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이번에 목사님께서 박 목사님께서 최요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전에도 한 번씩 했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딱 이렇게 필이 딱 오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등산을 할 때 사람들이 길을 잃고 해가 떨어지면 당황을 합니다. 아주
환한 기운 그 바람이 내려오면서 어두컴컴하면은 사람이 당황을 해요. 그러면 막 빨리 이제 내려가려고 허둥지둥 돼요. 그러면 사람이 금방 지쳐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금방 지치면 갑자기 지치면 사람이 뭐가 와요? 졸음이 와요. 그러면 졸음이 오면 그때 졸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산에서 허둥대다가 피곤해가지고 졸음이 오면 그때 졸면 죽죠. 그러면 그때의 잠을 자는 거하고 잠 안 자는 거하고는 이 몸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천지 차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똑같은 체력인데 그까지 뭐 잠 좀 잔다고 해서 뭐 죽을까? 안 그래요. 그때 잠자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잘 때 내 몸, 잠을 안 잘 때 내 몸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 작은 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태요한이가 정갈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최요한이 간정을 들으면 죽어가고 있을 때 마지막에 자기가 생각한 게 뭐예요? 들은 적 있어요? 엄마 보고 싶다. 아빠 보고 싶다. 내가 이제 죽는구나. 정갈에 쏘여가지고 독에 쏘여가지고 의사도 데려가라. 지금 이 못 살린다. 늦었다. 여기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죽는구나. 엄마 보고 싶다. 아빠 보고 싶다. 완전 똥 싸고 막 완전 난리 났죠. 혀가 말려가고. 근데 그때 나이베리아 있는 선교사님이 요하나 요하나 박목사님이야. 그래서 사람 참 감사한 거는 마지막까지 귀는 열어놓는데 그 전화기 수화기를 통해서 목사님의 음성이 들렸잖아. 요하나 요하나 나 박목사야. 너 지금 정갈에 물렸어. 네 독이 정갈의 독이 네 몸을 다 퍼졌대. 근데 내가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이사야 40장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더라. 요하나 너 네가 지금 현재 네가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네 안에 새 힘이 돼. 자, 여기서 최요한이가 이제 마지막 정갈에 물려가지고 독이 다 퍼져가지고 이제는 죽어가고 있을 때 이제 내가 죽는구나 엄마 보고 싶다 아빠 보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는 거 하고 박모사님이 말씀을 들려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줘서 그 새 힘이 정갈의 독을 이긴다. 내 안 죽는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내 정갈의 독을 이길 수 있다 하고 거기서 소망을 가지는 마음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내가 죽는구나 엄마 보고 싶다 아빠 보고 싶다 그 마음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시겠구나 하고 이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산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예 체력이 소모가 떨어져가지고 피곤해가 잠이 올 때 잠이 드는 거하고 깨어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나 안 돕는 것 같아. 사단은 충분히 이래서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너 안 죽잖아.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함께 안 하잖아. 사라에게는 너 이렇게 이렇게 너 지금 나이가 75세인데 네가 지금까지 자식 못 낳았잖아.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야기도 10년이 기다려도 안 됐잖아.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할 때 아 그래 하나님 나 안 돕는 것 같아.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아. 성경 찾아봐요. 하나님 버린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 다 구원하기를 원하죠. 그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육간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은 33년 사시면서 성경 율법에 기록된 거 계명 모든 다 예수님은 지키셨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한 사람도 빠뜨려 놓지 않고 한 가지 죄도 빠뜨려 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맞습니까? 김일성의 죄는? 독일 히틀러의 죄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이는 히틀러의 죄는? 진화로 만들어서 만삼 지옥 보내는 찰스 다윈은? 다윈 죄는? 뺐어요? 그 세 사람 죄는 뺐어요?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안 가져갔어요?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안 했었어요?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로 우리를 갖다가 의롭다 하셨단 말입니다. 맞아요?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확정시키 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안 온 거나 똑같아. 안 죽으신 거나 똑같고 부활 안 한 거나 똑같아요. 뭐 안 하면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을 가지는 거하고 믿음을 안 가지는 거하고 이렇게 천지 차이라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요, 예수님 온 만큼, 죽으신 만큼, 부활한 만큼이나 같이 있다니까, 뭐가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믿는 거, 안 믿는 거는 천지 차이에요. 잠자는 거하고 산에서 지쳐가지고 안 자는 거하고 천지 차이고, 최여환이가 정갈에 물려가 죽어가는데 믿는가가 안 믿는가가 천지차이에요. 암이 걸렸는데 중병이 걸렸는데 희귀병이 걸렸는데 내가 낫겠다 아니면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 이거 천지차이에요. 아멘. 교회에 나와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하고 이곳에서도 아까 남아공에 있는 자매님은 이 복음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비행기를 타고 자기 동네에 와가지고 남아공에도 집이 막 어마어마한 집이 있고 또 중국에도 집이 있고 그런데 그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비행기 타고 오면 우리 언니가 구원받겠다 우리 조카가 구원받겠다 내 딸이 구원받겠다 우리 부모가 구원받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거 하고 이거 뭐 걔네 가서 비행기 값 날리는 거 아니야? 왜? 우리 비행기 표까지 대줘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분은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그 목사님을 모시고, 그거는 내가 온다 생각 안 하고, 우리 이제 주남마니까. 거기에 서울에 있는 양천에 있는 사모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만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언니가, 우리 조카가, 그리고 아까 희귀병에 걸린 우리 조카가 다 구원 받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와. 아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오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하갈이라는 젊은 여자가 들어와서 처벌을 줘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제 이 젊은 처벌은 바로 아기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낳습니다. 바로 아기가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지 우리가 성경 읽어봤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입니까? 86세였더라. 86세의 아브라함의 집에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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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의 손자 같은 아들, 아니 증손자 같은 아들. 제가 작년에 손자를 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손자를 봤는데 아브라함보다 제가 30년이 젊은데 저는 손자를 봤거든요. 일찍 봤죠? 제가 56세에 손자를 봤어요. 이야, 아들하고 또 다르대요. 우리 목사님들이 손자 본 목사님들이 폰에 손자들을 올려놓길래 난 절대라 그거 안 올린다. 어느 날 저도 보내고 폰에 손자가 올라와 있다. 며느리가 실시간 하루마다 매일 사진 올려줘요. 그냥 그거만 쳐다보면 막
그래봐야 저는 아브라함보다 30년 젊은 나이인데 아브라함은 86세의 아들을 봤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집에만 들어가면 이스마엘 자나? 이스마엘 노나? 아빠, 오, 내 아들 이스마엘.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13년 동안 이스마엘은 무럭무럭, 예. 지붕 위에 호박 눈꿀, 호박 크듯이 쏙쏙쏙쏙쏙 자라는데, 아브라함 마음이 너무 막 그, 온 마음이 다 빠졌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전부가 이스마엘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의 아들입니다. 아들아, 예, 아버지. 이스마엘아, 내 아들아. 예, 아빠, 아버지. 13년 동안요. 완벽한 아브라함의 집의 아들입니다. 당당한 아들입니다. 맞죠? 그리고는 세월이 더 지났으니까 13년이 더 지났으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사라 나이 89세니까 더더욱 89세 된 사라에게는 기대할 게 없잖아요. 누가 봐도 당당하고 완벽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내가 자식을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 마음에는 완벽한 아들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네 진정한 아들이야. 지금 네 아들 가짜야. 가짜 아들이다. 아들은 맞지만 그 가짜야. 내가 쫓아야 될 아들이야. 네 유업을 이어들 아들 아니야. 네 아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내 아들인데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당당한 아들인데요. 아니야. 사라를 통하여 태어난 그 아들이 네 아들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99세에 믿어야 믿어요. 그리고 할례를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을 줍니다. 맞습니까? 이삭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삭은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라가 벌써 13년 전에 사라가 75세 때 나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89세에 사라를 통하여 그러니까 90세에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주는데 이 자식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거는 태어날 수 없는 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거는 기대할 수도 없고 이 아들은 진짜 바랄 수도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해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뭐로 말미암아 낳았습니까? 약속. 야,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거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그 다음에 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육체로 말미암아 낳고 또 이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로 낳았다고요? 성령으로 낳았다. 아브라함의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거는 비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비유다. 이게 무슨 비유일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오늘 내 나 이현목이라는 이 이현목이라는 사람이 육체가 있고 내 육체에 가지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육체 내가 두 개가 있는데 육체로 난 게 있고 성령으로 난 내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혹시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내가 두 가지라 하면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입니다. 둘입니다. 육체가 있고 육체로 난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영으로 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그 다음 뭐예요? 한 번 더 나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집에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당당한 아들인 것처럼 내 인생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오늘 우리 이 육은 당당하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로서 우리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영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육이 자기라고 믿고 살겠죠. 그러나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아직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 이번 수양에 오셔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복음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은 영으로 나게 되면 마치 아브라함의 집에 이스마엘이라는 완벽한 아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당당하고 사랑받는 완벽한 유업을 아들처럼 이 육체는 당당한 나였습니다. 완벽한 나의 나로서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전혀 의심 안 했단 말입니다. 이 나 말고 다른 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나 말고 진짜 나가 있는데 마치 아브라함 집에 이삭처럼 진짜 내가 있는데 그 내가 내 안에 들어오는 이게 진짜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경에서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물어보면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는 쫓겨나가야 되는 거래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이게 주인이지 뭐 왜 쫓겨나가요? 이게 난데 이게 나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이렇게 안 하겠어요. 이게 나지 나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가 안 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게 납니까? 이게 나예요? 이 육체가 나예요? 뭐가 나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단 말입니다. 이 육은 내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마엘을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도 한 번도 자기가 쫓겨날 아들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13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자기가 아브라함의 완벽한 아브라함의 집의 아들이라 생각했지 자기가 아들에서 밀려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누가 태어나기 전까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그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아니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게 내 인생에서 이 중심이 밀려갈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나 군 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게 중심으로 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분 속에 새로운 속사람 진짜 새로운 여러분 마치 여러분 배추벌레가 있는데 그 배추벌레 안에 다시 여러분 꼬치를 털면 뭐가 나와요? 나비가 나오듯이 배추벌레의 삶이 있고 그 안에 나비의 삶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육체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내 육체 안에 새로운 신비한 하늘에 속한 새로운 내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영원히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잠시 잠깐 사는 거고 그러면 잠시 잠깐 사는 이것의 중심이 되어서 삶을 산다는 게 자체가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느 누구도 이것이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 때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그 이야기했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육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온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뜨뜻하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 이스라엘의 최강의 나라의 때 그 왕이었고요. 왕궁에 살았고요. 그는 바닥이 금이었고 벽이 금이었고 기둥이 금이었고 천장이 금이었습니다. 아내가 천명이고요. 그리고 뭐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육으로 다 누렸는데 그러나 그 육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가고 한 세대는 헛되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러면 돌아가고 강물은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바람은 이리 불며 저리 돌아 불든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흐르지만 채우지 못한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도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 도다. 이게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뭐가? 이 육체가 중심이 되어졌을 때.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이 내 안에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바랄 수도 없고 진짜 추측도 할 수도 없는데 어느 날 내 안에 다른 진짜 내가 내 안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이스마엘 이삭처럼. 이해갑니까? 어느 게 나냐는 것이죠. 어느 게 나냐는 거죠. 이스마엘 한 번도 자기는 쫓겨날 아들이라 생각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가짜 아들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당당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정한 내가 되기 전까지는 육체가 왕이었고 육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새로운 나가 있단 말입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나. 맞습니까? 네, 성경 자 도표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 아멘으로. 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례가 이제 나오고요. 한번 올려주보세요. 예. 자,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라죠. 그 다음에 하갈. 하갈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젊은 첩이었고 사라는 본부인이었죠. 그러나 자식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갈에게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당연하게 젊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완벽한 그 집의 아들이었죠. 자,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요? 당연한 아들. 이삭은요? 기가 막히다. 맞아요? 맞아요? 사라가 아들 둔다 하니까 장막 곁에서 듣다가 웃었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들 준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준다 하니까 그걸 사라가 들었어요. 들어서 그 이야기 듣더니 막 하고 웃었어요. 자, 좋아서 1번 좋아서 웃었다. 아들 준다니까 2번 기가 막혀서 웃었다. 1번이 2번 어느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왜요? 이건 생길 수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육이 난 줄 알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어느 날 나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다른 생명 하나가 들어오는데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게 내 인생, 내 진짜 아들이에요. 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제 하나는 하갈은 종으로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은 어떻게 낳았어요? 자유하는 여자에 낳았고 이삭은 약속으로 성령으로 낳았고 이스마엘은 뭐로 낳았어요? 육체로 해서 낳았어요. 맞습니까? 예.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간 관계상 앞에 건 내가 넘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잠깐만요. 수양에 처음 오셔가지고 아직 영이 없는 분들은 아직 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해하시고 아 또 그런 세계가 있구나 참 기가 막힌 세계가 있구나 하고 우리 생각 기대를 하시고 내일부터 복음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믿은 여러분 형제자매들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다른 말하면 육이 너희가 네가 아니고 이 말이에요. 쉽게 이해하면 육이 너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나? 영에 있나니. 영에 있나. 영이 너야 이 말이에요. 자, 2018년도에 육이 나가 아니고 영이 나로서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중심이,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죽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살려서, 내 영을 살려서 성령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육체와 이 육체에 있었던 모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어서 이 세상 떠나는 날 이 육과 연결된 모든 생각, 추억, 모든 경험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영으로 말미암는 것, 그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안에서 새로운 내가 되어서 마치 배추벌레에서 나비가 나와서 나비의 삶을 살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자 아까 읽었던 것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죠.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다 하였으나, 이제 이해는 됐죠. 자, 그 다음에 계집종에게서는 뭐를 낳았어요? 육체를 따라라. 지금 이 육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비유예요. 육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마엘을 생각하지 말고 이스마엘 하면서 나를 뭐를 생각하라고? 내 이 육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뭐로 말미암았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 내 안에 있는 영으로 태어난 건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은약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심각한 계상. 심각한 계상. 자, 그 다음 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였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이 생각하든 이제까지 그 육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7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이 육체가 내 주인 줄 알고 육체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을 쫓아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헛되고 우리가 인생에 허비했는지를 모릅니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비유해 주시는 그 비유가 오늘 나 한 사람이지만 진짜 내가 있고 가짜 내가 있고 쫓겨나가야 될 내가 있고 세워져야 될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행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마음 안에 우리가 이 육신과 영에 대한 정확한 마음에 우리가 선을 긋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 믿음이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 사는데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